테스트 교재는 프레벨 아이비 창의 국어로 해보겠습니다. 똑바로 바른 자세로 앉아야. 네. 시작부터 집중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뚜벅은 이렇게 꾹, 자몽은 이렇게 쉬워 날아가는 거. 쉬워 날아가는 거? 그 이름이 낙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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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부터! 조금 이렇게 좀. 봐봐. 토끼가 자전거를 타요. 자전거, 자전거. 앞에서 그치? 스토리로 배운 단어들을 이렇게 한글만 보면서 배울 수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한글만 보는데 우연인지 생각보다 좀 잘 맞추더라고요. 100점. 여기서 뭐가 없어요? 단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단어의 쓰임, 말하기, 그리기 등 다양하게 배울 수가 있어요. 네, 동그라미. 그때는 연필을 일부러 던진 줄 알고 매우 화가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녹화된 영상을 다시 보니까 실수로 날아간 거였어요. 지금 제가 화낼까봐 다비가 상당히 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미안해요. 연필 하나밖에 없는데 하필 의자 사이에 들어가 버려서 도저히 꺼낼 수가 없었어요. 국어를 배우러 온 건지 먹으러 온 건지 뭐 연필이 없어도 스티커도 있고 만들기도 좀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아? 연필 떨어뜨리고 의욕을 많이 상실한 것 같죠? 이거는 이거는 그러면 이거 몰라. 집에 갈까? 네, 이만 집에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을이랑 같이 해볼게요. 시작부터 뭔가 의욕이 넘치는 것 같죠? 자, 여기 앞에 보고 이거 다을 걸로 같이 가려고? 오늘 창의 국어 배울 거예요. 날 잘할 수 있죠? 응나! 응나가 뭐야? 자전거, 버스, 이거, 잠수함, 우수전. 단어를 찾아서 선긋기를 하는 것도 혼자서 척척 잘해요. 그렇지. 딩동댕. 단어의 쓰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는데 얼마나 귀담아서 설명을 잘 듣는지 가르쳐줄 맛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칭찬이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딩동댕. 공자도 있어. 배는 무회사야. 제가 뭐 딱히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혼자서 집중을 아주 잘해요. 배. 아유, 잘한다. 오, 이거 명, 아. 아. 조그만 고사리 손으로 하나하나 따라 쓰는데 나. 너무 귀엽지 않나요? 나도 또? 오래 기다리니까? 응. 다을이 먹고 싶잖아. 아니야. 엄마 잠깐 기다려, 알았어? 근데 한 번만 먹어. 알았어. 근데 다 먹으면 안 돼? 그럼, 다 안 돼. 한 번만, 조금만 먹었지? 다을이는 낙하산 발음이 어려운가 봐요. 계속 박하선이라고만 말해요. 아몬드. 요즘에 한글에 부쩍 관심이 많아져서 아이비 한글 수학이 딱 적절한 시기예요. 한글만 보고 맞춰보자. 앞에서 스토리로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익혀서 그런지 한글만 보고도 금방 구분하고 잘 따라와 주더라고요. 헬리 같아.
잘 먹는 거예요. 우유. 이건 우유. 잘 먹는 거. 아니, 먹는 거. 헬리콥터. 띵동댕. 자전거. 버스. 한우차. 배. 낙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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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산. 띵동댕. 잠시 다으리의 하트 감상하실게요. 하트 잘 보인다. 하트. 딸기 맛이 어때요? 얘기해줘요. 다 맛있어요. 맛있다야. 맛있어. 맛있다. 무슨 맛이에요? 딸기 맛. 딸기 맛이에요? 아직 안 했어. 아이비 한글 수업 시작한 이후로는 하원우에는 잠깐이라도 다 같이 한글 공부를 해요. 긴 시간은 아니지만 매일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서 조금씩 따라하기만 하면 돼서 크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어려운 점이 있다면 하나가 아니고 둘이기 때문에 둘만 맞으면 이렇게 꼭 싸우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다비야, 엄마한테 얘기해봐. 왜 화가 났어? 하지 마, 그냥. 다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밥도 먹지 마. 어! 진짜 오자마자 이렇게 할 거야? 누가 여기다 이렇게 낙서하래, 그리고. 오늘 같이 쓰면 안 돼. 맨날 싸워, 맨날 아주.